나 카슴이랑 같이 있어도 되는 걸까? 잘 모르겠어. 그걸로 고민하고 있었나? 선생님은 나답게 내 마음대로 하라고 해주셨지만 그래도 나는 카슴이랑 같이 있어도 되는 건지 민폐인 건 아닌지 그렇게 생각해버려서 무서워. 좋아한다는 간단한 이유로 정말 괜찮은 걸까 하고. 나는 사랑을 해본 적이 없으니 유용한 말을 못 해주지만, 그걸로 괜찮지 않나? 와중에 멋있습니다, 키와님. 어?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있고 싶다는 게 이유면 괜찮은 거 아닌가? 같이 있고 싶은 거잖아. 그 이외의 이유 같은 건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만, 그 녀석도 너를 생각해준다면 거절하진 않겠지. 그치만 니 괜찮을까? 그걸로. 네, 괜찮은 거예요, 그걸로. 괜찮아. 네가 정한 일이야. 생각대로 하면 되고 후회 없이 하면 될 뿐이다. 무슨 이유가 없으면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할 수 없단 소리를 들었다면 나도 분명 너와 마찬가지로 좋아하기 때문이라고 할 테지. 이유 같은 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멋있다. 그래도 돼? 응, 그래도 돼. 그래, 좋아한다면 그걸로 될 거다. 그렇구나. 같이 나란히 웃고 싶어. 그게 내 기분이야. 카슴이랑 함께 있고 싶어. 그렇다면 괜찮아. 마음을 전해도 되겠지. 이유가 확실하니까. 고마워, 키바. 근데 너 정말 연애 해본 적 없어? 엄청 도움이 되는 격려였는데. 아, 공주님, 이게 있잖아요. 나중에 얘도 이제 사랑을 시작하잖아요. 그럼 알 수 있어요. 얘가 정말로 연애 해본 적이 없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때 애가 굉장히 참 순진무구하거든요. 네. 연애 본 적은 없어. 내 생각을 말했을 뿐이야. 산신의 종자로서 산에 틀어박혀 있으면 만남 같은 건 그리 흔치 않으니까. 게다가 난 도깨비고 저쪽엔 인간이 많아. 도깨비랑 함께 있어줄 만한 인간은 없을 테니 말이야. 공주님, 그 이나바 공주님, 나중에 한 1년 뒤려나? 아무튼 그쯤에요. 저랑 저 산 한번 놀러 갈래요? 그 재밌는 거 볼 수 있을 텐데. 그래도 어쩌면 있을지도 몰라. 그때는 꼭 알려줘. 나 응원하러 갈 테니까. 그렇군. 마음이 내키면 그렇게 하지.
그럼 나중에 유키네랑 키바랑 이나바랑 만나는 날이 왔었다는 건가? 그 장면 보고 싶은데? 그럼 돌아가자. 어서 카즈미를 보러 가야지. 그렇군. 분명 그 녀석도 기다리고 있을 거다. 갈까? 카즈미 기다리고 있니? 이제 도착할 거야. 성은은 돌아왔다고 전해두지. 넌 얼른 상호를 보러 가줘. 괜찮아? 그래. 해가 지기 전에 갔다 오는 게 좋을 거야. 고마워, 키바. 그럼 갔다 올게. 여기 와버렸는데 있으려나? 있겠지. 부르면 올까? 카즈미! 있어? 이나바 공주, 어서 와. 카즈미! 다행이다. 와줬구나. 다녀왔어. 늦어져서 미안해. 아니야, 신경 쓰지 마.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 나 있지. 잠깐만. 어? 모처럼이니까 내가 좋아하는 장소야 안 갈래? 시간도 마침 다 된 것 같으니까. 시간? 뭐 상관없는데. 시간? 그럼 정해졌네. 안 위험한 길로 갈 테니까 손 꼭 잡아. 잘 부탁해. 괜찮아. 안 놓을 테니까. 가자. 카즈미의 손에 이끌려 모래사장을 걷는다. 노을이 눈부셔. 그래도 해가 점점 지는 것이 보여서 재밌어. 주위가 점점 어두워진다. 태양이 바다 저편으로 가라앉는 거지. 태양이 바다 저편으로 가라앉는 것이 왠지 잡아먹히는 것 같아서. 캄캄해지니 조금 무서워져서 카즈미의 손에 강하게 쥐었다. 해가 저물어버렸는데. 밤인 게 좋아. 오늘 밤은 하늘도 맑으니까. 어? 여길 돌면 금방이야. 그럼 얼른 가. 그럼 여기서 눈을 감아. 에? 어? 왜? 그러는 편이 깜짝 놀랄 테니까. 알았어. 눈을 감고 카즈미의 손을 한 번 더 잡으려고 했을 때 몸이 공중에 떠올랐다. 에? 눈을 뜨니 카즈미에게 안겨져 있어 놀라자 카즈미가 왜 눈을 뜨냐고 하길래 다시 한 번 눈을 감았다. 어머. 도착했어. 눈 떠. 와, 잠깐만. 와, 잠깐만. 너무 예쁘잖아. 와, 잠깐만. 와, 여기만?
엄청 예뻐. 여기가 내가 좋아하는 곳이야. 만이라 그런지 거의 아무도 안 오고 밤에는 별이 이렇게 아름답게 보이거든. 이나바 공주에게도 보여주고 싶었어. 고마워. 정말로 예뻐. 그럼 다행이야. 그래서 이야기 말인데 누구부터 말할래? 카스미부터 해도 돼. 어라? 그러고 보니 이나바 공주 언제부터 날 이름으로 부르게 된 거지? 그러고 보니 언제부터였지? 어? 언제부터였지? 나도 헷갈린다. 네 앞에서 이름을 부르려고 했을 땐 부끄러워서 못 불렀는데. 마음속에선 제법 불렀지만 말이야. 아, 습격당하고 그때부터인가? 그랬어? 싫었어? 싫은 게 아니야. 엄청 기뻐. 좋아하는 사람이 이름을 불러준다니 너무 기뻐. 그렇담 다행이야. 그래서 이야기라는 건... 우선은 미안해. 나 때문에 이나바 공주가 위험에 처하고 말았던 일을 사과하고 싶었어. 누가 그랬거든. 나 때문에 이나바 공주가 습격을 당한 거라고. 그럴 수가. 사과하지 마. 나도 위기감 없이 간단히 따라간 잘못이니까. 카스미 때문만이 아니야. 고마워. 그치만 그 말을 듣고 나는 도망쳤어. 네가 다치는 건 나 때문이니까 나랑 같이 있으면 또 위험에 처할지도 모른다고. 그렇게 도망쳤어. 도망친 게... 난 약해. 이나바 공주를 사악한다는 둥 하면서 도망치고 말았어. 지켜줄게. 그런 말을 해주지 못했어. 하지만 좋아했어. 그래서 그때 이번엔 도망치기 싫다고 반드시 지키고 싶다고 생각했어. 설령 이 몸이 버티지 못하게 되어서 그래서 그때 이번엔 도망치기 싫다고 반드시 지키고 싶다고 생각했어. 설령 이 몸이 버티지 못하게 되어도 반드시 지키고 싶다고. 뭐 결국 나 혼자선 아무것도 못했지만 말이야. 도깨비가 와주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난 아직 한참 약하구나 하고. 혜신님의 종자로서도 이나바 공주의 친구로서도 난 아직 멀었어. 그러니까 나 강해질 거야. 지금은 아직 혜신님의 힘을 빌리고 있지만 언젠가
그것도 빌리지 않아도 될 정도로 강해질 거야. 그리고 더 이상 이나바 공주가 슬프지 않게, 이나바 공주가 울지 않아도 되게, 내가 너를 끝까지 지켜낼게. 정말 좋아하는 너를 계속 지키고 싶어. 그렇게 맹세할게. 고마워. 너무 기뻐. 나도 있지. 하고 싶은 말이, 전하고 싶은 게 있어. 나 산신님의 종자야. 그래서 너랑 마찬가지로 신의 힘을 받았지. 난 어떤 상처라도 치료할 수 있는 힘을 얻었어. 그때 가르쳐줬었지. 그래서 지금까지 그런 힘을 목적으로 나에게 호의를 보인 사람들이 잔뜩 있었거든. 선도 잔뜩 받고. 그치만 모두 내가 아니라 신의 힘이 목적이고. 나 이나바 공주란 존재는 덤정도로만 생각했어. 그래서 카스미가 처음이었어. 나만을 보고 좋아한다고 해준 거니. 처음엔 성가셨지. 그리고 어딘가에서 내 힘을 노리고 있는 게 아닐까 싶었어. 하지만 넌 정말 그런 표리가 없이 순수하게 날 좋아한다고 말해줬어. 그게 너무 기뻐서 나도 점점 가슴이 너에게 이끌리기 시작했어. 이끌려... 그 말은... 사실은 그날 전할 생각이었어. 있잖아. 나도 좋아해. 카스미를 정말 좋아해. 날 제대로 바라봐주고 날 위해서 노력해주는 네가 좋아. 이거 꿈은 아니지. 이게 꿈이면 나도 많이 곤란해. 아, 귀엽다 진짜 둘 다. 아니야, 이건 진짜로 내 마음이라고. 그게 아니면 싫어? 그렇지 않아! 그렇지! 엄청 기뻐. 아, 기다려왔다고요, 진짜 우리도! 다행이다. 미움받지 않아서. 나 앞으로 카스미와 함께라면 무슨 일이 있어도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같이 있어줄래? 물론이지. 그럴 생각이야. 이제 절대로 슬프게 하지 않을 거고 누구에게도 넘기지 않을 거야. 내가 지켜줄 테니까 옆에 있어줬으면 좋겠어.
듯 카스미의 손이 내 손에 닿아 그대로 끌어당겼다. 정말 좋아해. 정말 좋아해. 이나바 공주. 카스미, 찾아줘서 고마워. 크고 넓은 바다에서 날 찾아줘서 고마워. 나야말로 답해줘서 고마워. 지금은 좋아한다보다도 이 말이 어울리려나? 사랑해, 이나바 공주. 깊고 깊은 이 바다보다도 깊게. 나도야 카스미, 사랑해. 누구보다도 사랑해. 사랑은 바다와 비슷하다고 누군가 그렇게 말했다. 도끼와 상어의 바다는 사랑을 했다. 상어가 육지에 올라와 신의 종자와 그 힘으로 조용히 다가오는 그림자에게 습격받아 그래도 거친 바다를 헤쳐나가고 맺어졌다. 앞으로도 수많은 폭풍우가 두 사람을 덮칠지도 모르지만 둘이서라면 얼마든지 멀리까지 갈 수 있겠지. 토끼와 상어는 사랑을 했다. 운명의 만남으로 만난 둘. 이건 커다란 바다와 자그마한, 그렇지만 바다보다도 깊은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 지금 교육 담당 소개했어. 아까 사과하는 거 나왔다. 사과했네 그래도 아리. 다행이다. 그러게 엔딩 하나 못 봤네. 어딘지 모르겠다 근데. 행복해. 근데 미안해요. 남은 엔딩 하나 지금 볼 마음이 안 들어. 너무 행복해서. 너무 행복해. 해피엔딩 너무 좋다. 하나? 어쩔까? 그냥 안 본다는 선택도 있긴 한데 지금 하나 남았거든요? 진짜? 근데 어딘지를 지금 모르겠는데 진짜 근데 이분 이 제작자분 작품 진짜 너무 좋다. 제가 진짜 이런 로맨스 게임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사랑 이야기가 주제인 게임을 해보고 싶었는데 그런 게임이 많이 없어요. 막상 찾으면 이런 식으로 정말 사랑을 다룬 이야기의 게임은 진짜 없어요 별로. 네, 너무 행복해 지금 진짜. 너무 좋다. 네, 보너스룸이 해방되었습니다. 엔딩 리스트 2회 항복은 모든 엔딩 회수 후에 열람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여기까지 플레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토끼와 상어를 즐겨주세요.